보도 내용을 사실상 왜곡 보도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취재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PD수첩의 취재 원본 파일 공개를 통해 단호소가 광우병과 직접 연관이 없는데도 번역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광우병 의심서로 각인시켰고, 미국인 나래사 빈슨도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사실과 그 후유증을 언급하지 않아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전자 형만을 기준으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보도한 점등 PD수첩 제작진의 140쪽 분량의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